장핑 중앙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신사숙녀 여러분,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 우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인접 국가로 호혜 상생을 실현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수교 30년 동안 한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양국의 우호 협력은 끊임없이 확대하였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는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고 연간 무역액은 최고 3,6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으며 또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놀라운 성과는 양국 정상의 핏땀 어린 노고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 협력과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현재 100년 만에 없었던 변화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인접국이자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며 이익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 간 우위를 다져 한중 관계를 시대 발전에 맞게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과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윤 대통령님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양국 관계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자는 31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점에 중국은 한국과 함께 미래 30년을 내다보며 현재와 향후 양국의 분야별 교류와 협력을 계획하고 또한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주요 사항들을 실천하며 한중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한중 관계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내빈 여러분, 힘을 모으면 승리할 수 있고 지혜를 모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중관계 미래 발전은 양국 각계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의적절하게 개최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 양국 각계 전문가들께서 한중관계 발전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양국 관계가 미래 30년에 다시 한번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중 우호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